제가 그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요. 정광훈 목사와의 사적 공적 만남에 대한 자료, 특히 사적 만남은 최대한 기억에 기반해서 제출하고 공적 만남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서를 보시면은 개인과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지난 8월 4일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은 윤 대통령이 잘한 인사다. 장관 오래 할 필요 없다. 1년만 하고 총리로 임명해야 윤 대통령 임기 끝나고 감방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전에 뭐 수년 동안 함께 태극기 집회를 같이 하셨고 집시법, 방역법 위반 등 각종 법 위반도 같이 했던 분이신데 이런 사적 공적 만남을 왜 숨기는지 뭐가 좀뭐 가릴 게 있어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사노위 위원장은 분명히 공적 직위를 갖고 있고 또 거기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의결로 자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개인과 3자 사생활 관한 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정광훈 목사와의 사적 공적 만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오후 4시까지라도 좀줄수 있도록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보좌님 방금 얘기 들었죠? 예, 네, 그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출 수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뭐가 없다, 있다, 이런 것 자체도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뭐가 보는데, 없다는 거죠? 예? 뭐가 없다고요? 정광훈 목사를 만난 적이 없 만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시죠? 경사노위 위원장 재임 중에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난 적이 있는지.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누구, 어느 목사를 만났느냐, 누구, 이런 거는 적합한 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후보자님, 네. 만난 것을 제 묻는 것이 기억에는, 적합한지 아닌지는 그 후보자님께 말씀하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만난 적이 없으면 네, 없다.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이 정확하게 나느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만났으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면 예, 그런데,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장, 제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게 무슨 관공서처럼 기록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임명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없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낼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까 그 숨김 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지금 증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증언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또 책임이 또 따른다고 경고합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네, 마찬가지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자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전방위적인 검증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중에 자녀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재직 그 경기도지사 당시에 경기도 산하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또한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이 모두 거부됐는데요. 이 부분은 소위 특혜 채용 여부를 명확하게 가감 없이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강하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용 의원님께서 요청하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지금 후보자님 알고 있습니까? 제 딸이 산하기관에 취업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시죠? 없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 관련돼서 후보자의 지금 발언이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용호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있다 없다 구두로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근무 이력이 확인됩니다. 그런 거 제출하면은 아주 클리어 되니까 후보자도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이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님. 제 딸의 건강 관련된 거를 내라고. 건강보험 가입 내역인데요. 건강보험 자격 확실을 받는. 예. 그 거기에 보면은 그 직장 그 근무 이력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거를 보면은 지금 후보자의 말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제 딸에 대한 것은 이미 시집을 갔거든요. 가서 오래된 일인데 제 딸에 대한 것은 일체 제가 안 냈습니다. 그러나 다만 결혼하기 전 거는 제가 다 냈는데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낸 게 없습니다. 저는 못 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과 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예, 결혼하기 전의 제 딸에 대한 자료는 다 제출했고요. 결혼한 이후에 제 딸에 관한 정보는 그것은 제출을 못하겠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따님에 관련된 자료는 냈다. 그리고 결혼하기 결혼한 후에 자료는 못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다 원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보자님, 네.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발언의 취지는, 네.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직장에 가입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직장에 다녔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그 건강보험 그 가입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취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직장에 저는 뭐 그 제 딸을 제 산하기관에 취업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네. 있을 수 없어서 그런. 아 근데 있을 수 없다는 건강보험 것인데. 자료를 내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요.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면 되고 있으면은 그. 자 후보자님 뭐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는 후보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 산하기관에 그 따님께서. 만약에 그 직장을 가졌다면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따져볼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산하기관에다가 제 딸이 취업한 적이 있느냐 이런 물으시면 되는데 제 딸의 건강증명, 뭐 건강보험 관계를 내라고 하시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은 거라고. 취업한 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고 지금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이용호 의원님 말씀은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그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협조해 달라는 것인데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한번 그러면 이용호 의원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용호님, 왜 그 자료가 필요한지를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는 게요,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 당사자의 건강 뭐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직장 그 이력이 나올 뿐입니다. 두 번째는 뭐 이렇게 그 결혼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뭐 이런 말씀을 할 건 아니고요. 어느 직장을 왔다 갔다 했는지 그래서 후보자의 경기도 지사 시절에 경기도 관련 기관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직장 내용만 나오는 자료로 한정해서 제가 그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입장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동 의원님 그렇게 다시 말씀하지 마세요. 자, 다른 위원님 발언할 때 그 끼어들지 마시고 뭐 발언하실 게 있으면 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용동 의원님 먼저 발언 요청했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 청문회는 국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자녀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빠지는데
아마 후보자의 그 말씀의 취지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자료는 완벽하게 제출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특별히 뭐 범죄와 연루됐다든지 이 또한 국회법이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만약에 국회법에 따라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거를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지. 지사로 재직할 때 따님의 행적을 다 특히 건강보험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것은 좀 본 위원은 그동안 청문회를 많이 했지만은 뜯어 보지 못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 의원께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결한 게 본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넘어서 의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 요구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주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 신상에 관한 자료도 제출합니다. 금융정보도 다 제출받고요. 학교 어디 나왔는가도 제출받고 외국 유학 갔는지도 다 확인하고 건강보험 그 자체 뭐 그 진료를 뭘 받았나 이 진단 내용을 내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에 등록을 됐는지 이 확인서를 달라는데 그게 왜 자료 요청에 안 들어갑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선 의원님. 아니,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는 규정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료 제출 가능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 없고요. 단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그 연관된 의혹이 나온다고 하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결혼했던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아니 확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아마. 근데 그런 의혹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자료가 직장을 어디 옮겼는지 그거 나오는 자료예요. 지금 후보자님께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디에 직장에서 다녔고 어디 옮겼는지 그 부분이 나오는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그 김문수 후보자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8년 동안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네 임의정 의원님. 예, 마치 이 지금 의사 일정을 통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자녀 딸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전 제가 잘 압니다.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마치 김문수 그 후보께서 경기 지사 하면서 자녀가 어떤 특혜를 입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뭐 이런저런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말씀대로 고지거부 할 수 있고요. 그건 고지거부 하신 거고 전혀 저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안심하시도 되시고 만약에 이용 의원님께서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쪽으로 자료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문다혜 씨와 그 손자죠. 손자랑 같이 대통령실에 같이 거주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 전쟁이 많았을 때 그 손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하나의 어떤 신상 자료라든가 또 사의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의가 그 타이 이스터 그 항공에 취임한 문제 관련돼 가지고 거기 관련돼서도 자료 요청 우리 수도 없이 야당 때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한 개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그 김문수 후보자 관련돼서 너무 과잉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온 게 있다라고 한다면 콕 집어서 달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 건강보험 관련돼 갖고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 이런 건 너무 과잉 자료 요청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거부하셨으니까 그냥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그냥 청문회 그냥 넘어 일정을 그냥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여부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 제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은 위원회가 그 의결로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 1항 단서의 규정 규정하는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자료 제출의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 김문숙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사유가 그 자료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명이 분명치 않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여지는데 자료 제출을 협조를 해 주는 게 예,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을. 아니 잠깐만. 이제 우리. 예. 저 생각에는 저는 제 딸은 제가 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우리 공간에 와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폐를 끼치거나 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하나도 한 게 없고요. 그런 점에서 딸을 왜 건강보험 그걸 왜 내라 그랬냐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인사청문회법 12조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저한테 자꾸 그 요구하는 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가지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 것, 그것은 제가 낼 만큼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시는 것은 정말 의원님들께서 좀 잘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우재준 의원님. 예, 먼저 지금 그 요청하신 건강보험 자격 득실 증명서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기도 산하기관에 재직했다라는 부분을 밝혀낸다라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 자료 안에는 아마 현재 다른 기업에 있거나 이런 자료들이 다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사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또는 뭐 그 어떤 직장을 이직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 따님 입장에서는 밝히고 싶지 않아 안고 싶을 자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그 지금 장관 후보자의 딸이라는 거를 굳이 현 직장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따님의 의사도 저는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요청하시는 자료는 정보는 다른 형태로 자료 조회를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경기도 산하기관 전체가 있잖아요. 일괄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됩니다. 혹시 김문수 후보자의 딸이 뭐 재직하거나 어떻게 거래한 게 있는지를 일괄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지나치게 편하게 지금 자료를 조회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이건 너무 부당한 뭐 김문수 후보자의 따님은 그냥 사인이잖아요. 사인한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거라는 점에서 뭐 이 자료 요구는 좀 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광병 의원님. 네, 지금 뭐 후보자도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는 거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우 발급 절차도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야당 의원께서 확인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8년 정도 되겠죠. 이 8년 그 기간에 한정해서 우리 자녀분이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상 어떤 법인으로 이직을 했고 어떤 법인으로 이직을 했고 어떤 기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고 이 내용만 확인을 하면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발급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본인의
본인이 맞다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증명하고 팩스 번호나 이메일 번호를 가르쳐 드리면 그게 직접 본인한테 팩스로 발급이 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매우 간단한 자료입니다. 가장 확실하고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질의를 하기가 질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되면 곤란하니까 우선 이렇게 하시죠. 우선은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 사이에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된 사유를 아마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왔고 안 온 이유가 후보자께서 직계 비속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후보자께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 이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는 국회법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취지를 해석을 해보면은 성인이 된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아무리 따님이라 하더라도 내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아무런 강제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거나 아까 우리 우재준 의원이 얘기하듯이 경기도 산하기관 특정 기관 정해서 묻는다. 그거는 아마 본인이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따님 성함도 모릅니다만은 뭐 자녀를 갖고 가정을 일구고 있는 아무리 그 따님이라 하더라도 뭐 아버지하고 내가 관계가 없는데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가 양해를 구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죠. 이미 그거는 한번 지나간 것이고 전혀 이 청문회하고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돌아가서 법과 규정에 그게 명확히 있다 그러면은 후보자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 절차는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서 국회에 의결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적법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